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니, 들었어요. 인터넷 다운받다가 실패했는데. 오늘 우리 19번째 시간인가요? 괴로움이 있는 곳. 사건 223쪽. 좀 다를 텐데. 그러니까. 사실 세계가 있는 곳이, 세상이 있는 곳이 여섯 감역이라고 그랬죠. 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그 세상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미띠의 괴로움에 대한 질문의 의견인데, 사미띠 존재가 질문하는 게, 세존이시여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괴로움이 있을 수 있거나, 괴로움에 대한 묘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데, 사미띠여 시각이 있고, 형상이 있고, 시각의식이 있다면, 시각의식에 의해 인식된 것들이 있다면 그곳에 괴로움이 있거나 괴로움에 대한 묘사가 있다. 청각과 소리가 청각의식이 있다면 그곳에 괴로움이나 괴로움에 대한 묘사가 있다. 후각, 미각, 촉각, 정신이 있고 사슬이 있고 정신의식이 있다면 그곳에 괴로움이나 괴로움에 대한 묘사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각과 형상, 청각과 소리 뭐 이렇게 쭉 해서 정신과 사실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그것에 괴로움에 대한 괴로움이라고 할 게 없고 괴로움에 대한 묘사가 없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라한들에게는 단지 이런 인식이 일어나는 것, 인식의 대상들 뭐 이런 것들만 관찰이 되는 거죠. 괴로움의 바다. 괴로움의 바다라는 게 4권 593쪽. 수행승들이여 바다바다라고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은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거룩하니 규범에는 그것은 바다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단지 커다란 물의 덤이여 커다란 물의 홍수일 뿐이다. 수행승들이여 시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흐름은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센 흐름을 견뎌낸다면 그는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나찰이 많은 시각의 바다를 건너 그것을 뛰어넘어 피안에 도달하여 대지 위에 선 고귀한 님이라 한다. 네, 수행승들이요. 그러면은 시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이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바다, 바다라고 하는 거나 단지 물더미에 불과한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진정한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시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라는 거구나. 바다라는 게 그죠. 넓고 망망하고 위험 요소들이 상어와 나찰 이런 뭐 위험 요소들이 많은 그런 곳이잖아요. 시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라는 건데 그 거센 파도가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형상이 출렁거리는 데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방을 바다에서는 사방을 둘러봐도 다 물이 출렁거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시각의 바다라고 한 데서는 사방을 봐도 온통 형상이 출렁거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흐름을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 거센 흐름을 견뎌낸다면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나찰을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은 시각의 바다를 건너 뛰어넘어서 저 언덕에 도달해서 대지 위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거센 흐름이 있으면은 거센 물결이 바다에 치면은 그 거센 물결 따라 떠밀려 다니잖아요. 물결 따라서 출렁출렁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뭐 아래로 출렁거리면 아래로 흔들어 배가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그 심하의 바다에서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사람 마음이 네. 이게 거센 흐름을 못 견뎌내고 흐름에 따라 출렁거리고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단지 이게 감관을 수호해서 이것이 단지 형상일 뿐이다라고 인상에 끌려 다니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다면은 그 형상을 견뎌내는 거죠. 물살을 견뎌내고 물살을 거슬러서 저 언덕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각이 바다로 보이잖아요. 그 비유 아주 이해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해도 이해지만은 진짜 이게 바다로 보여지는지 묘상을 좀 해봐야죠, 이런 거는. 파도 쳐요. 정말 이런 시각의 바다 속에서 내가 인식하고 있구나. 그러면 따로 좀 명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비유가 너무 너무나 적절하셔서 감동받았어요. 늘 그렇지만 너무 어쩜 이렇게 적절하실까? 여기 보면 저 언덕, 뭐 옛날부터 한문으로 피안이라고 적은 게저 언덕이라는 말인데, 이런 망망한 바다를 건너서, 혹은 아니면은 뭐 갠지사강의 물결이 거셀 때, 그 물살을 건너서 저쪽 언덕에 땅 위에 딱 올라서는 그런 표현이죠. 언덕에 올라서야 안전하지, 물속에서만 안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망망한 바다하면 햇살 따뜻하고 바람 살랑이는 차분한 바다적이라고 상상을 했었지, 저는 이렇게 거칠고 위험이 많다, 파도치고 소용돌이치고 이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시각이야말로 위험한 바다죠. 네.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있는, 끊임없이 끌려다니잖아요. 청각이야말로 인간의 입바다로서 거센 흐름은 소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소리 나는 대로 계속 그에 따라서 파악해가지고 뭔가 생각들을 일으키고 뭐 계속 근심 걱정 뭐 그게 다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좀그 흐름을 견뎌내면은 그 위험한 곳을 건너서 피안에 도달하게 된다. 피안에 도달해서 대기 주위에선 고개 앉은 아란이죠, 그죠? 후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이다. 미각, 촉각이야말로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바다인데 그것은 흐름은 사실로서 이루어진 거다. 3번에 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상어와 나찰 그리고 무서운 파도가 출몰하는 건너기 어려운 바다를 건넌 자, 청정한 삶을 이루고 세계의 끝에 이른 지혜의 완성자를 편에 도달한 님이라 하네. 이 여섯 감력을 위험한 곳을 건너서 저 언덕에 도달한 자, 청정한 삶을 이룬 자, 이게 세계의 끝에 이른 지혜의 완성자라는 거죠. 이게 세계의 끝에 도달한 거라는 겁니다. 다음 경전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바다바다라고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은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거룩한 이 규범에는 그것은 바다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단지 커다란 물의 덤이여 커다란 물의 홍수일 뿐이다. 수행승들이여 시각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은 훌륭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자극하고 유착의 대상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거룩한 이 교회는 바다라고 한다.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는 대부분 침몰하여 실타래처럼 얽히고 종기로 덮인 것과 같고, 갈대나 골풀과 같이 되어 괴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곳으로 태어나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네, 수행승들이요. 이 희각으로 인식되는 형상들, 이게 그 물결이라, 물살이라 그랬죠. 예, 이것이 욕망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말로, 야말로 바다다. 그렇지만 신들이고 악마들이고 뭐 간에 대부분 그 이 삼계 안에 대부분 중생들은 그 물살에 휩쓸려서 침몰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타래처럼 옮기고 종기로 덮인 것 같고, 갈대나 골풀과 같이, 갈대나 골풀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갈대 같은 걸 베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것 같이 그런 꼴을 말한다 그러네. 막 뒤죽박죽 그냥 그렇게 돼 있어서 윤회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청각으로 인식되는 소리들을, 소리라고 하는 그 물살에 의해서 침몰되어 가지고 있다. 여기서 종기로 덮인 거에서 종기가 뭐예요? 짜는 종기 아닌가? 그런 거. 그 상처 종기들이요? 예. 골문 거죠, 몸에. 그래서 호흡으로 인식되는 냄새, 미각으로 인식되는 맛, 촉각으로 인식되는 감촉들, 중심으로 인식되는 사실들, 이런 것에서 삼계 안에 대부분 중생들은 거기에 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한 거는 주로 여기 욕계 천신들을 말하고, 그죠? 악마라고 하는 건 저기 욕계 꼭대기에서 범천 사이에 있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악마 빠삐만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은 이제 초선 이상 범천계를 말하고요. 그래서 나온 악마 빠삐마대라고 하는 존재가, 뭐, 세안에서는 악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머리 뿔이 나고, 뭐, 꼬리가 달려고, 뭐, 시커멓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타와자재천 꼭대기. 점중천 탈락? 예. 그것도 욕기를 벗어난 건 아니고요. 타와자재천 꼭대기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머리 뿔 달리고 뭐 빗발이 날카롭고 뭐 까만 꼬리가 달리고 이런 게 아니고, 악마가 빗만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천신입니다. 천신인데 타와자재천의 꼭대기에 있는 왕인데요. 예, 그렇게 험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험악한 존재가 아닌데, 그 왜 자꾸 방해를, 수행을 방해를 하느냐 하면은, 그, 왕이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 영토를 이탈하려고 그러면은 막죠. 욕계를 막. 욕계, 제가, 욕계 꼭대기에서 최상층의 지배자인데, 누군가가 그 욕계를 이탈하려고 하면은, 예, 방해를 하는 겁니다. 특히 선정에 들려고 할 때 하면은, 선정에 들어가면 욕계를 이탈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예, 그 못 빠져나가게 예, 막는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 이러면 아수라들이 좋아하고, 복을 많이 지으면은 천인들이 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요. 왜 천인들이 좋아하냐 하면은, 선행을 많이 하면 이렇게 천신이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왜 천신들이 이걸 좋아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 무리에 태어날 거거든요. 자기들의 세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 아수라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들 세력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해가지고. 왜 도리천이나 저기 아수라들이 세력에 집착을 하냐 하면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도리천과 아수라를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일단 세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체력이 태어날 만한 인간이 보이면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아수라하고 도리천하고 사왕천이랑 편 먹고 싸우는 거예요? 네. 야마천이나 조솔천은 잘 싸우고 그쪽은 되게 많다고 그러는 거 사왕천하고 도리천하고 그쪽에 그라고 일부 용들하고 그쪽이 먹고 한편으로 먹고 아수라들하고 또 일부 용들하고 또 한편 먹고 용들도 패가 나뉘어가지고 아 용들도 두 가지 패가 있구나 패가 나뉘어가지고 이제 소박한 용들은 저기 아수라 쪽에 붙고 좀 순한 용 쪽은 도리천에 붙고 이렇게 해서 편을 갈라서 그렇게 싸운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요새 말로 따지자면 4차원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보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차 한 통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전상계니 뭐 지옥이나 하는 게 요즘 말로, 요즘은 사람들 흔히 쓰는 표현들 하자면은 4차원 세계인 거죠. 그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 시간의 흐름의 길이, 속도도 다른 곳이니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왜 다르냐? 시간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그 속에서 다 똑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 인식되어진 개념 같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감관의 유행이 다른 발생 작용하는 형태가 다르면은 인식되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인들이나 이쪽은 그 감관의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죠? 인간 세계하고는. 그러니까 인식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네. 인간계 50년이 사왕천의 하루라 그러죠. 인간계에서 100년이 도리천의 하루고 인간계 200년이 저기 야마천의 하루 400년이 도수천의 하루 뭐 그렇다 그러죠. 미륵 부처님 출현 시기 뭐 이렇게 몇억 년 그러는 그 계산 근거가 경전에 나오는 게 천상에서는 저기 천상에 있는 나무의 꽃이 야마천 이런 데 가면 해와 달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쪽에서 하루를 잡는 기준은 그 세계에 있는 큰 나무에 있는 꽃이 있는데 꽃이 한번 오므려서 딱 피우면은 그걸 하루 지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번 오므려서 펴는데 인간 세상으로 따지면은 예, 200년 야마천에는 200년 도솔천 같은 게 4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기준으로 대충 흉내를 내갖고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한 30번 그렇게 하면은 그걸 한 달로 잡고 12번 그러면은 1년으로 잡고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솔천의 수명이 천상 수명으로 따져서 4천 년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간 세상 400년하고 이렇게 곱해 보면은 5억 7,600만 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한문본 이런 데서는 이제 잘못 표기되었고 뭐 56억 7,000만 년 이렇게 잘못 계산됐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중국에 쓰지 않는 숫자 단위를 인도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숫자 옮기는 데서 오류라고 생각돼요. 인도에서는 저기 천 단위에서 서양에서는 저기 천 단위로만 계속 곱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한국, 중국에서는 만 단위로 곱해서 올라가고 그죠? 근데 인도에는 천 단위까지 처음엔 천 단위인데 그 다음엔 백 단위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천에서 다시 100배, 10만, 그죠? 그거에 다시 100배에서 이렇게 천만 단위를 꼬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중국에 그런 단위가 없으니까, 그걸 억이라고 써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배가 불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50m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숫자 셈법은, 불본행 직경 거 보면은,
그 나와요. 왕자가 어릴 때 그 무술대회랑 뭔 기회대회에 이르러서 아조다라, 야조다라를 아내로 얻었잖아요. 그 무술대회에서 그 산수, 뭐, 무술만 시험한 게 아니라 뭐 몇 가지 이런 것들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산수 시험도 있었거든요. 그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꿈의 꽃이 이렇게 숫자, 그 당시 숫자 계산법이. 뭐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게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인간 몸을 받으면? 그건 뭐 경우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그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을 수는 없고. 네. 또 오래 살 수 있었는데. 나란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머물려고 네. 작정하면은 일곱 네. 동안은 머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곱? 네. 그거 넘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몸인데. 이쪽 급이 파괴될 때는 인간 세계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 종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일곱이면 몇 년이요? 급이 비웠잖아요, 저번에. 까먹었어요. 그 겨자나. 겨자 씨하고 그 비왕. 그 옷감 씨. 몇 년이다,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고. 일곱이면 무한이네, 거의. 엄청나게 큰 바위가 저기 비단으로 100년에 한 번씩 설쳐서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러고 또 그래도 일곱이 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루 한 번도 아니고 100년에 한 번. 그건 무관이네. 그러고 저기 한 급 동안에 인간 수명이 짧아져서 8만 세에서 짧아져서 100살도 아니 10살? 아 10살? 10살까지밖에 수명이 수명이 길어야 10살밖에 못 사는 때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쭉 늘어났다가 줄었다 늘었다가 이렇게 수십 번을 한다 그래요. 지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시기라고 그러죠. 지금 미얀마 이런 데서는 계산을 그렇게 안 보고 다르게 약간 다르게 본다는데 제가 본 문헌상으로는 봐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지 다른 게 아닌데 좀 뭐. 약간 뭐 다르게 보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 다르게 그렇게 혹시 늘어나는 시기로요? 지금도 수명 인간 수명이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뭐 그 무슨 부처님이 출현했고 그죠? 고나감마나 부처님 출현했고 다시 또 늘어났다 줄어들 때 또 무슨 부처님 출현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데 제가 본 문헌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현세가 그전에 굉장히 보면 나왔잖아요. 네. 저기 뭐 베플라산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꺼나 가마나 보채 있을 때는 사람들 수명이 몇 자리였고 저 산의 이름이 뭐였고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지금 줄어들 때 무슨 부처님 출현했다가 완전히 10살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또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부처님 출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근데 제가 본 이 경쟁뿐만이 아니라 한국 대장역 쪽도 봐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대규모 전쟁이 오는 때가 온다 그러는데 한 수명이 10살까지 줄어들면은 거의 대부분 인류가 거의 다 죽는다 그러는데 일부만 그 소수만 살아남게 된다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 때. 그래서 또 안 좋은 일이 겪고 이렇게 하는데 전쟁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었을지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다 죽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다 죽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 때문에 거의 다 죽는 때가 있고 이렇게 경우 따라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뭐, 좀 그래, 뭐, 불교 수행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나고 뭐 수행을 해야 될, 하면 잘 될 것처럼 이렇게 막,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부처님 그렇게 낙관적으로 안 보는 것 같거든, 전혀. 빨리 지금 상황은 빠져나가고 봐야지, 뭐, 다시 와서 뭐, 시작하고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희망을 주잖아요. 내 생엔 남자, 보살님들 다음 생에 꼭 남자가 태어나서 수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뭐 여자들은 대부분 내생 해야지 남자 몸 돼서 이렇게 다 하잖아. 그치, 그게 제가 보기엔 좀 예. 미련한 그 소원이 아닐까. 그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로 태어나더라도 인간에서 꼭 남자가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꼭 인간에 태어나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는지. 그 솔직히 미래는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이쪽의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인간이 태어났을 때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글쎄, 그건 좋은 시절의 이야기고 부처님 인간 세상 그 미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안 본다는 거죠. 문제는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을 뿐이지 부처님 그래도 계속 천상에 나는 걸 권하고 있지 인간 세상에 나는 걸 전혀 안 권하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은 그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것도 보면은 전혀 낙관적으로 안 본다고요. 상황이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 세상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 세상에 다음 태어나면 상황이 더 안 좋은데 더 잘 된 리도 없고. 그리고 저기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수행에 대한 욕구가 확실하고 의욕이 있다면 천상에 태어나서 시간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음 부처님 출연할 때까지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인간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어떻게 사실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다음 생에 대한 믿음이 그다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도 사람들은 보면은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비록 지금 사는 거는 하인 신분으로 살더라도 그 복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 누가 복을 나한테 넘겨라 하면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지언정에 복을 못 넘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암경에도 보면 뭐 정의람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전부 그 훌륭한 제자들이 전생 인연 같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전생에 어떤 큰 복을 지을 때 서원을 세워가지고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지내다가 그리고 부처님 다음 전생에 부처님 나타나면 거기서 출가해서 반드시 아란이 되겠다고 이런 소원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한 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서는 풍토가 다르게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복을 지을 때 소원도 세우면 안 되는 것처럼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너 그러면 암경에서는 그 꼭 소원을 세우라 그러거든요. 소원을 세우지 않으면 복 받는 것도 허리멍덩하고 부처님 직제자들, 큰 제자들 보면 다 전생에 그 서원을 세운 것들이 다 일화가 나와요. 그 어떤 수행자한테 보시를 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수행자가 신통력을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백지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가 이 공덕으로 세세생생 동안에 항상 가난을 겪지 않고 얼굴도 잘생기고 좋은 곳에 태어나서 잘 지내다가 그리고 부처님 출연하시면 그때 그 수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원을 세운 이런 인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 아닌가요? 소원치고 너무 길잖아요. 그래요. 육모의 힘과 재산의 그래. 힘을 갖추고서 독성의 힘을 가지고 그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서 상수제다 성불하겠다 알아듣겠다. 그게 너무 멋있어. 완벽한 소원이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복을 많이 주는 거지. 소원이 그 원한 대로 이룰 수 있는데 네. 소원이 허리멍덩하면은 복이 없는 건 아닌데. 나의 소원도 그래. 뭐, 똑같아. 그 분명치 않은 거죠. 그런 소리 있을 때부터 소원을 그렇게 세웠어. 사리부터 존재. 마하가사파 존자도 그렇고 사리부터 존자도 전부 전생 소원이 보면 다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부유한 집에 태어났냐? 복을 지었기 때문이고 그런 소원을 세웠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도 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도 들어주셨는데 제가 딱 이렇게 그 뒤로는 이렇게 뭐 절에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서원을 저의 서원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득하게 느껴져서. 아, 아득하지 않아요? 아니 좀 그렇더라고요. 진짜 잘 못하겠던데. 그 서원님이 항상 그렇게 대뇌이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그래 하면 좋죠. 예, 근데 자신이 없던데. 아니 지금 현생에 이럴 자신이 없으니까 다음 생에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그건 그런데요. 그 다음 생에 인간을 태어났고 상황이 세상 상황이 더 험한데 거기서 얼마나 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세상에 극복 못한 거를 다음 세상에 무슨 힘으로 극복을 할 거며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으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중생은 업력으로 태어났다고 부처님은 원력으로 태어나셨다고 나도 그래야지 이 초기 불교도 그렇고 대승 불교도 그렇고 서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 재성경련도 그 성불하겠다는 그 서원 중요시 하고 조경련에서도 부처님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계속 천상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 세상보다는 그쪽에 태어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냥 자꾸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임종을 앞둔 사람한테 어떻게 법문을 해줘야 되는가. 그냥 인간 세상에 그 생각을 버리고 천상이 나오니까 그쪽에다 마음을 기울이라고 그렇게 해주라고 하고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 사리부타 존자가 바라문 단한자한테 그런 해준 것도 나오죠. 그렇죠. 아니 수행을 해서 뭘 하자는 거냐 목적이 대체 막 하는 수행 그러는데 뭘 하자는 건지 목적이나 진짜 생각하고 하는 건지 인간 세상을 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대체 수행을 왜 하려고 그러냐고 탐진치에서 벗어나고파 이 윤회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요 그렇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왜 힘든 세계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또 안달이지 그렇게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 벌써 안 떠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죠. 마음이 슬쩍 떠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 존재에 대한 욕구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인간계밖에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죠. 다른 세계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세계 있다는 거 확신이 들면은 그쪽에 가고 싶어 하지, 이렇게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그쪽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으니까, 보이는 게 이 세계밖에 없으니까 자꾸 여기서 다시 태어나서 뭔가를 이렇게. 기독교 신자는 매일 천국 가는 게 목표고, 나 죽으면 울지 마라, 엄마는 천국 가니까. 그래서 영정사진 찍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거 말하는 천국이 천상, 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럼 그들이 오히려 천국에 대한 혹은 천상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강하니까 강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거는 제가 저기서 뭐지? 불교는 이 괴로움, 이 고를 통해서 저기 뭐지? 그 해탈을 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된다고 네. 진짜 땅에서 넘어진데 그 땅 딛고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개신교는 자꾸 이 현세보다는 천국을 자꾸 가기 천국 가기를 기원하고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그것도 원력이에요 소원하는 거 네. 하나님 나라 네. 가는 거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천상에 태어나길 바라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확실히 있죠 예, 어떤 그 사람들은 천상이 최종 목적지고 부처님이 천상을 권한 이유는 중간 경유지예요. 그렇지만 천상에서 중간 경유하고 있지만 중간 경유했다가 이 다음에 부처님 세대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 인간계 나타나서 해탈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권하는 건데 그 중간 경유지에서 생각하는 건데
현재 이쪽에는 어떻게 희한하게 그걸 무슨 최종 목적지라서 뭔가 그렇죠. 바람, 그것밖에 없고 그런 것처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봐야 돼요. 뭐하러 지금 돈 벌려고 그러냐고 죽을 건데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 아니 당장에 내일 먹을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내일도 먹고 살고 한 달 뒤에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 건데 왜 버냐고 대체.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 먹고 살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안 한다는 건 나중에 이야기고 그동안 살 그 기반이 있어야지. 그 막연하게 그 뭐 인간 세상에 나면 뭐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결될 태어난다고 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문제가 없잖아요. 더 낫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상황이 나쁘면은 그 악도에 떨어지기 더 쉽죠. 그 아까 이야기했죠. 저기 인간 수명이 굉장히 짧아질 때가 오는데 그 삼중급이라 그랬거든요. 그동안에는 혹시 굶주려서 죽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예, 병들어서 거의 다 전멸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굶주려 죽는 시기나 전쟁으로 죽는 시기에 그때 죽는 사람들은 죄다 지옥까지 좋은 데가 아무도 못 간다 그러거든요. 그 상황에서 태어나고 뭘 어떻게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때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실패예요. 실패. 수행이고 뭐고. 아니 글쎄 네. 그거 뭐 삼중고 그 이다음 세상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과거 역사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런 거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저기 했던 게 한 그 뭐지 정신대 할머니 이야기 얘기했는데 12살 때 학교 졸업하고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잡혀가가지고 정신대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살에 끌려와서 14살에 이미 그 완전히 성병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뭐 홋카이도 섬인 그니까 거기에서 16살에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었거든요. 자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살했다 하는 거 하면은 그거 갖고 지옥 같 아이고 불교는 이 사람은 이제 저 바다에 뛰었으니 지옥 같겠네 이러는데 현재의 삶 자체가 지옥이죠. 그렇다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살다 하더라도 지옥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 상태가 완전 지옥 속에 있는데 자살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옥은 가는 건 너무 뻔하고 그리고 저는 그 뭐지? 차라리 잠깐 지옥에 거기 가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낫지 인간계에서 그 온몸 그 어린 나이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서 그 지옥 안 가려고 자살 안 하는 것도 자살해서 함으로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차라리 올바른 선택 같아요. 왜냐면 현재 그 사람 삶 자체가 지옥이었으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불살생 딱 얘기를 하면서 그 아니 누가 자살을 하니까 그 사람 자살해서 어느 스님이 그랬대요. 자기 언니가 자살을 했는데 그거 걱정하니까 이 언니는 자살해서 반드시 지옥 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래서 꿈을 꿨는데 너무 그 말이 괴로워서 꿈을 꿨어. 그랬더니 언니가 너만 불교 믿고서 너만 저기 뭐 해탈하려고 그러고 나는 지옥에 와 있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시달리는 꿈을 꾸고 막 그랬단 얘기를 하거든요. 그는 그 사람 그게 다 스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뭐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경전에서 봐서는 저 듣도 보도 못한 말이고 일부러 자살하는 비구들도 있는데 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자살을 불살생에 어긋나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개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람 아라한이 돼서 자살하는 것과 중생이 돼서 자살하는 것과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불사생은 다른 생명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자생에 대한 이야기는 경전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살해서 아라한이 사생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아라한이 돼요? 기본적인 계율도 안 지킨 사람이 그 안 맞지 않아요? 다시 어때? 기본적인 그 불사생이 5개 기본적인 5개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에도 살인은 파문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자살한 사람이 알아낸단 말이에요, 비구 중에. 남을 죽였어도 알아낸 사람 있잖아요, 안구리 말라. 그거는 비구가 되기 전의 이야기지, 비구 되고 난 뒤가 아니죠. 예, 어쨌거나, 남을 죽였어도 그 다음 중에 비구가 되고, 비구가 됐고, 그리고 저게 됐잖아요, 그런 거죠. 기본적인 살생계, 불살생도 안 지키면 수당 가도 인정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고요, 그 사람이. 살생은, 불살생은 다른 생명 이야기지,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정상에서는. 그럼 자살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네? 상관없는 게 아니라, 보채면은, 그, 다음 생이 있으면은 허물이 있고, 다음 생이 없으면은 그건 허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아란이 돼서, 그, 자살하는 그러니까 거는? 자살해서 막, 지옥 간다는 거, 그거는, 어쨌든, 그냥 혼자 해석한 거지. 경전의 근간은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 왜 제가 진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저번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사람들은 자꾸 출가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출가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왠지 속가에서 계속 살면 뭔가 이렇게 미래가 불안할 것 같고 뭔가 높은 정신적인 세계를 뭔가 추구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추구하고 싶긴 한데 또 그렇다고 좀 뭐 획기적인 뭐 이룰 건 아니니까 또 속가에 살고 싶은 생각은 또 그것도 크고 이 두 가지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스님들마다 출가하라고 추가하라고 권한 그 스님이 획기적인 어떤 수행에 뭐 성취를 보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존재의 영역을 넓히는 거죠. 아수라나 네. 도리천 저기천 네. 똑같아요. 스님들이 출가 권유하는 것도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권한다고 사람들한테 사람 따라 자기가 추가를 꼭 하는 게 해서만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하는 거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억지로 추가시켜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렇다고 뭐 당장에 내가 모범적인 수행생활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모를까 나도 그거 못 보여주고 있는데 못하고 있고 못 보여주고 있어서 출가해가지고 너는 잘하자고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보면은 이거 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하니까 그렇게 약한 사람 나와요. 우리는 속가에 살고 있는데 향과 크림도 쓰고 싶고 금은도 소유하고 싶고 집에서는 애들이 북적북적 앉아서 살고 싶다고 근데 이런 우리한테 좀 더 맞는 현실적인 가르침을 달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저기 수다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처님이 그만하면 훌륭하다고 나는 이미 수단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것 같다고 이렇게 부처님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만하면 성공적인 사람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이 알아낼 때까지 악도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고생 해야죠. 우리 고시공부 합격해갖고, 그래. 자, 법관이 됐고. 또 한 명은 부잣집이 태어났고, 여유있게 공부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공부해가지고, 그래. 법관이 됐다. 어느 쪽이 더 낫냐? 다른 집에서 고생하는 게 멋있어 보일는지 몰라도, 일부러 그 택할 게 되냐? 그렇게 안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일부러 택할 건 아니지 않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은 법관은 커녕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봐도 가난한 데서 범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스님. 에이, 안 그래요. 그래요. 미국이나 이런 사회는. 그냥 설렁가 전부 가난한 데, 이런 데서. 아,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지능범죄 이런 저기 하고 이게 그럼. 살인을 그냥 저기인 게 아니라 그 교사 흥분
자신의 이 짜릿한 어떤 인생, 그런 자신의 그 어떤 그 마약하듯이 흥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유전무죄 시대는 이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습관이고 있어도 사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그 방법밖에 하는 거죠. 또 해요. 있어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어도 나는 없어도 바르게 살라 그러고 훔치지 주지 않은 물건 안 가질라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데도 훔쳐요. 그거 달라요. 요즘은 유전무죄 많이 달라졌어. 많긴 많은데 네. 지금 범죄율로 보면은 과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범죄율이 높을까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 범죄율이 무슨 뭐라고 네. 비유하려고 아시는 거는 알겠지만 딱 그러니까 이제 그 출가를 하면 그거 그 저기 그 부잣집에서 하는 것 법관되는 그것처럼 출가가 아니라 그건가요? 출가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평탄한 길이 부처님은 평탄한 길을 제시하는데 사람들을 왜 애써 그걸 거부하고 험한 길을 해야 된다라는 자꾸 생각을 몰아가느냐는 거지요. 복약이지 하는 게 복짓는 걸 강조하는 게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을 부처님이 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상 이야기 하는 게 평탄한 길을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지을 때 단지 쾌락 자체가 목적이 아닌 중간 경유지로서 생각한 이렇게 원을 세운다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예.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근데 사람들은 애써 그거 다 거부하고 복 지을 때 소원도 세우면 안 된다. 부처님 소원을 세우라고 했는데 소원도 세우면 안 된다. 부처님 전상 쪽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평탄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예, 나중에 알아야 될 것을 권하는데 이게 다 복 짓는 평탄도 가는 것도 거부하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야 되면 나야면 된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배경 심리가 정말로 수행에 대한 욕구인지 강렬한 욕구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해보겠다는 정말 그거 맞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냅두고 애써 험한 길을 확률도 더 떨어지는 데를 택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확률이 높으면 또 말, 그것도 괜찮겠는데, 확률도 훨씬 낮아 보이고, 실패율이 훨씬 높아 보이는, 그쪽을 왜 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하고 또 미얀마의 차이점. 미얀마에서는 무슨 조금 보시라도 하면 항상 이렇게 이 공덕으로 닛바나의 밑거름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거를 서운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무주상보시 누구를 뭐를 위해서 이렇게 소원 그리고 보시한 거에 대해서는 원을 세우지 말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정작 원이라고 세우는 건 또 뜬금없는 그 뜬구름 잡는 원을 세운단 말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 우리가 이러면서 실제로 건질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중생은 그냥 당장에 아들 시험에서 건질 이게 더 급하지 사실. 엄청 자기하고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성으로 세우거든요. 큰 성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고 소박한 서원은 그게 무슨 탐욕에 의한 거지 욕망이지 탐욕에 의한 거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는 공덕이 아니다 보시가 아니다 결코 부처님 제시하는 방법이 이게 그렇게 뜬구름 잡는 서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걸 권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현실적인 소원으로 보인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소원인데 가능성이 높은 소원을 버리고 그 가능성이 없는 그 뜬구름 잡는 그 소원 같은 걸 세운다고요. 정말로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칭찬해 줄만 하죠. 근데 자꾸 그 사원서원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정말로 일으키고 있다면은 그럼 칭찬해줄 만하다고 해야 되고 이제는 근데 현실적으로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중생 다 못 건져. 이 한 중생만 건질게요. 현실은 우리가 남편 사업 잘 되고 바라는 건 그건데
그럼 네. 여기서 좀 벗어나서 네. 좀 이걸로 해서 이 오전에서 내가 욕망이 줄어들고 좀 어려움을 좀 다음 생에 어려움을 좀 겪지 않고 지내다가 다음 생에 부처님 만나면은 그때는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소원은 자기가 가져온 소원보다 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청을 다 건지는 것보다는 좀 현실성 있는 소원인데 정작 이 소원은 또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토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저기가 됐어. 부처님 나오실 때까지 그런 인간세계를 계속 윤회해야 되는 건가 막 이랬는데 대답 얻었어요. 천상에 가서 좀 몸 좀 숨고 났다가 부처님 오시면 태어나야지. 복을 지어서 저기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다면 단 한 생만 지내면 돼요. 네. 단 한 생만 기다리면 다음 생에 부처님 만날 수 있는데 인간세계 태어나고 얼마 몇 생이나 거쳐도 그 사이에 지옥은 안 떨어지면은 다행인 그거지 상황이. 이 마음 보면은 지옥에 안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스님. 그래서 저는 천상에 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꼬라지서가 지옥에 갈 가능성이 얼마나 커. 태어날 그런 소원 그 별로 안 좋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좀 솔직히 보라는 게 수행이 강한 얼마나 욕구가 강해서 다음 생에 인간을 태어나면 확실하면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그 정도 강렬한 욕구가 있다면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해야지 당장. 근데 지금 그만큼 못하고 있다면은 자기 근기가 솔직히 그만큼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이거 세상을 견뎌낼 근기가 안 되면은 험하지 않은 곳으로 피신해 있는 게 상체가 아니에요. 그동안 피신해 있어야지. 저는 이렇게 들어서 뭐지? 부처님이 수행한 이 고가 있는 고해의 세계, 이 인간계에서만이 해탈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천상을 바라 태어나겠다 하는 사람 이거 다 저기다 하니까 어떤 뭐 가르치는 사람에게 천상 태어나게 왔으니까 아유 저 인간도 불교 그렇게 했어도 기본을 모른다고 역시 우리 여기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찬탄해하는 이런 분위기를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출간대로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는데 예, 예. 아무 생각도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러면서도 인간 세상에 계속 존재하고 싶은 욕구 같은 게 예. 그게 솔직히 있으면서 핑계를 대는 것 같다는 거죠. 본인이 있고 싶으면 있거나 말거나 하지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서 잘못된 견해로 빠뜨리는 거는 지옥 갈 저기죠 옳지 않은 견해로다가 왜 그런데요? 그럼 뭐 그 사람들도 역시 또 그래 빼앗으니까 그렇고 뭐 그런 거죠 뭐. 저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세상에 뭐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고요. 이거 못한다면은 다시 태어나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나? 지금보다 나쁘면 예. 나빴지 그렇죠. 좋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한국도 보세요. 지금은 전쟁도 없고 조용하죠. 지금 죽고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 상황이 얼마나 험할지 몰라요. 그럼요. 한국이 이만큼 전쟁 없이 조용한 때가 얼마나 있었나. 우리 죽기 전에도 전쟁을 또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뭐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서 전쟁이나 하고 근데 안 휩쓸릴 수가 있나요? 그걸 견뎌낼 능력이 있다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할 능력이 없다면은 다시 태어나도 별 능력은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상책이다. 피신에 있다가 자기 원이 있으면은 이제 좋은 조건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보면 서원에 따라 형성을 얻어가는 네, 과정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복이 있고 그 지혜가 있다면은 원을 세운 데 따라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 때도 보세요. 부처님 수제자들 전부 부잣집에 태어나서 얼굴 잘생기고 복 있고 그런 제자들이 지금도 존경받고 있고 알려지고 있죠. 그때 노예계급이나 낮은 계급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사람도 알았는데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쌀이 뻗었는데 못 갈라졌냐, 막 바삭바삭한데 안 한다 전자 뭐 안 울었다 전자 전부 왕족들 뭐 귀족들 뭐 잘 나가던 사람들 그 잘생기고 잘 나가던 사람들 딱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름 없는 그 낮은 계급 중에 알려준 사람 딱 하면 우빨리 전자 그 한 명밖에 돼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제자가 돼도 급이 틀린 거예요. 보세요. 벌써. 그래서 그거 갖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해서 저기 뭐지? 그 혁명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처님은 그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출가한 거고 저기 그리고 이제 브라만들도 이렇게 저기 한 거는 다 신분 그 상여사의 그 중산층의 이런 그 중산층의 종교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낮은 자리 프롤레타리아 계급에서 프롤레타리아를 그 해방시킨 쪽에서 해방신학에서는 예수야말로 진정한 구세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가 그 특별히 종교 그 인정을 별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인정받았으면 말을 또 바꾸겠지. 한때 그래가지고 저기 그 막시즘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는 그래서 불교보다 기독교가 그 해방신학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고 그거를 불교를 안 믿더라도 그 기독교를 안 믿더라도 많은 그 우리나라 그 기존 학자들이 지금 뭐 4, 50대 그런 예전에 3, 40대인데 그 학자들이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저기서 나도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두껍게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딱 그랬는데 그런 현재 우리나라 4, 50대 뭐 지식인들 그 일반 대학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박혀 있는 또 그러한 또 관념으로 돼 있어요. 그게 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지금 그래서 많은 거라. 그리고 예수 경우에는 실존 인물인지조차도 지금 사실을 불확실한 네? 실존 인물인지조차도 불확실한 그거야 우리 저기지만 네.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곧 하나님이라고 예, 믿는데요. 그러면 뭐. 거기서 엄청난 신분 상승 아니에요? 거기서 대단하죠.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신분상. 앞뒤가 인간 수준에서 낮은 데서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엄청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그냥 인간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타고난 신분이 뭐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타고난 신분이 왕족이 아니었으면은 뭐 알려지긴 했겠어요. 알려졌죠. 설득력이 떨어지죠 오히려. 그 신분 상승은 뭐 사실 왕족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오히려 더 신분 상승이지. 왜냐하면은 주변 나라에서조차도 저 사람은 전륜성왕이 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빈비사라 왕 그 보면은. 빠세나지 왕도 그렇고 부처님 태어났을 때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 사람이 장차 전륜성왕이 될 거라고 소문을 들었다는데 그래서 그 대신들이 저 어릴 때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왕들이 그렇게 안 했는 게 그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라면 왕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그렇게 그 전쟁 없이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당연하다. 주변 왕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업이 그 전쟁 복력 때문에 그 부잣집에 태어나고 막 이렇게 저기 됐는데 또 그거를 마치 그러니까 신분 제도로 악용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게 꼭 지금 높은 이런 저기가 그 업력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그런 차별 정치적 그런 것 때문에 신분의 이 골이 더 깊어지는 수도 있죠. 부처님 만약에 낮은 계급에서 출가해가지고 세상에 부귀 영화 이런 거 쓸데없다고 이렇게 하면 지가 못 가져봤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그럴 밖에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그래요. 왕이니까 그래요. 그러고 다른 나라에서 전륜성이 될 거라고 인정받고 있던 인물이었으니까 그러면 버리면은
그 사람이 정말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되는 거죠. 우빨리 존자도 그때 출발한 게 원래 출발 생각 없었어요. 이발사 출신이었는데 왕족들이 길 가다가는 갑자기 폐물이랑 장식품들 비싼 거 다 가지고는 이거 너 가져 이라고 갑자기 이발사가 평생 벌어도 못 벌을 거를 갑자기 다 벗어갖고 이거 다 너해라 나 지금 필요 없다 그러고 막 간다는 거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부처님한테 출가하러 간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거 보고는 그 사람이 충격 먹은 거거든요. 아니 저 많은 재물을 갖다가 저렇게 완전히 팽개를 칠 정도로 저렇게 가치 있는 가르침이라면은 내가 저 이 재물 이런 거나 받아가지고 되겠냐. 근기가 상근기. 네, 나도 가서 그걸. 폐물 받고 기뻐했어요. 나도 지금 가서 그걸 배워야지. 어떻게 지금 이 장신구들, 뭐 비싼 보물들 받았다고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 해갖고 자기도 버리고 쫓아간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게 이제 그 당시 미얀마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고 우조티카사에도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버리고 출가 비구로서 숲속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문화에 감사하다고. 우리나라에서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정말 그 뜻에 그 감동받아서 다 버리고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 한 푼 없으니까 아무 저기가 대책이 없어서 하는 말이 나는 너무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무소유로 다 출가를 했더니 자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출가를 하더라도 권할 때 저한테 다 버리면 네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우리나라 문화권에선 그게 안 통하지.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이 갖고 있는 출가 그 갖고 있는 또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출가했어도 오히려 우리는 저인데 뭐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응? 그 시집살이 하는 거고 그 내 집 마련하고 미래 나중에 그 노후 대책 이렇게 하는 거랑 단지 결혼만 안 했다는 뿐이지 스님들도 똑같은 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네.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추가한다고 하는 게 글쎄, 얼마나 현실성 네, 없는 맞아요. 현실성 없는 거냐고 제가 네, 봤을 때 네. 그렇다고 미얀마에서 태어나면 잘 될 것 같으냐면 미얀마에서도 그런 가봤지만 할 게 먹고 맨날 군인들한테 협박이나 받고 네. 그리고 맨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뭐 힘들 그거 할 텐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아니, 뭐 그거는 그쪽 상황이 태어나면은 그런 생활 문제는 적응이 돼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배고파요 다. 그래도 힘든 거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이렇게 군인들 때문에 맨날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선생님들도 군인들 눈치 보고 살고 그러니까 뭐가 이 상황에서 더 추구하기가 좋으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왜 이렇게 저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처님 이게 승가에서 이게 가사를 두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대승권에서 다 변질된 거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저기 하면 그래서 저기 회색 옷 우리한테는 익숙했지만 바지 입고 회색 옷 이렇게 바지 입고 가사 안 두른 상태에서 다니면서 삭발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우리는 스님으로 보지만 승가라고 인정하지만. 저기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내려온 거하고는 맞진 않잖아요. 아, 맞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기에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승가제도 자체가 사라져서 뭐 제3의 승가제도는 세속의 모습 이런 일반인들 사이에서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어떤 경전의 그런 뭐 어떤 근거가 있나요 혹시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예언이 나올 얘기가. 건데 그런 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부처님이 본 미래의 수행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갈수록 더 열악하지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때 열심히 해본 이런 거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해서 빨리 빠져나가라고 네. 원하고 있는 거지. 저한테 딱 오늘 희망을 주셨어요. 딱 저도 사실 이런 옷 하나 더 하나 얻으려고 막 이렇게 그 돈 벌고 막 이렇게 너무 하기 싫어요. 빨리 빠져나가야지. 그리고 그 복을 짓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또 복 짓는 게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스님한테 뭘 얼마나 보태달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막. 참 이야기하기 참 힘든데 복짓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 나중에 경전에도 나올라나 보면은 보시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천만 금으로 보시를 해도
베리삭 논에서 베리삭 주워가지고 가족들 부양하면서 보시한 사람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못하냐고 하는 질문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재물 모은 사람은 그게 다 남의 피눈물이 얼룩지는 재물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복을 지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게 그렇게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마음 씀씀이 문제가 큰 거지요. 그쵸. 연등의 유래를 그래서 네. 좋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그 면에서는 놀라운 그 기회는 자비심.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저도 옛날에 누나가 다시 태어나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배우다 해보니까 부처님 권하는 건 전혀 그쪽이 아니라는 게 그 당시 다시 태어나는 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맞아요. 옷 장사를 하고 밥 장사를 하고 이제 예전에는 굶주린 사람한테 밥 먹이고 옷 없는 사람한테 덮이는 그런 공덕이 됐겠지만 지금은 옷이 너무 넘쳐가지고 요 더 돈 벌기 위해서 이거는 버리고, 그러니까 네, 네. 이거 맞아. 그게 너무 많아요. 그 복 짓는 네. 것보다도 죄 짓는 게 더 많은 네, 것 네. 같아. 그래서 나는 빨리 천상으로 가겠어요. 복 그래서 휴가에서 당장에 뭐 명상 생활을 뭐 하고 보다도 맞아. 네. 마음의 출근이 미래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거기에 맞는 좀 더 좋은 길을 부처님이 제시를 했고 그래서. 제과자로서 수도한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그 최상의 성취인 거죠. 네. 이런 거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전에 그 불안했던 처사님이, 이제서야 그 마음이 잡혔다고, 이렇게 분명해진 거죠. 걱정하지 않게 됐다고, 큰 감명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제를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해 봤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 그걸 못 받아들일까? 나는 그래서 소원이 지금 소원이 뭐냐면요, 이 법을 이렇게 너무나 잘못되게 알려져 있는 이런 저기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이 법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 법을 펼쳐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 넓은 도로가 있다고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왜 그걸 거부하고 옆에 가시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가면 뭐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그 험한 데로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탄탄대로로 가는 건 수행자가 아니라고 험한 데를 감내한다면서 험한 길로 가고 어디 목적지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을 막 들어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믿을 왜 이를 모르고 그리고 고향 뭔가 성취한 그게 참 그런 관점이 참 희한하게 변했다는 거네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발끝 넓은 길보다도요 넓은 길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죠. 부처님의 영향이 아니야 예수님의 영향이 커. 좁은 길로 가잖아. 네, 그 영향인가. 나도 그런 것 같아. 예전에 그래서 교문 이렇게 딱 중학교에서 교문 있으면 대문 있고 이렇게 소문 이렇게 딱 열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좁은 문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 여기 다 열려 있는데 책 제목도 있죠. 좁은 문이라고. 네? 교회 다녔어요? 아니 그냥 어렸을 때야 뭐 다 그냥 저기지 않나. 그리고 워낙 좁은 문이란 책도 있고 안 그랬지도. 그럼 우리 문화권이 그랬어요. 기독교 문화. 모든 책들이 서양의 책들 저기 책 좀 읽어보면 다 기독교 문화의 그런 서양의 그런 작품 읽고 다 그런 그리고 서양 철학이 다 기독교를 뺄 수가 없었고. 아니, 저도 고등학교를 그 기독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3년 동안 이제 예배 보고 성경 수업하고 그런 데 다니는 거 싫어해. 아니 어차피 다녀야 되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스님 무슨 말씀하시면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막 나오는데 아니 그게 아멘 아니 아멘은 안 나오는데 그게 할렐루야. 약간 아 알았다 할 때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이거였구나 할 때 할렐루야. 그게 습관이야. 고등학교 때 10대니까 굉장히 예민할 때잖아요. 그럼 이제 할렐루야 막 그러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계속 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뭐 내게 그긴 모래가 계속 입에서 달아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들은 찬송가나 복음성가 같은 게 이제 다 많이 불렀으니까 그런 게 알게 모르게 한국 사회에 많이 이렇게 그게 유교 지나면서 미국 문화가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진 영향이겠죠. 사고 방식도 그쪽이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또 찬불가를 있잖아요. 꼭 완전히 기독교 보면 피아노 치고 저기 딱 보니까 불교 방송 딱 보니까 아니 이거 너무 웃긴 게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꼭 그걸 또 따라하는 게 뭐야. 찬불가 난 또 그렇다고 찬송가 안 부르겠다. 대신에 찬불가 부르겠다. 이것도 없어. 난 다 안 부를 거야. 너무 웃겨. 그런 거 싫어요. 예, 그쵸. 그거 뭐 하는 거야. 너무 나 뜨거웠어. 아니 근데 그 노래가 사람한테 주는 영향이 참 커요.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에서는 찬송을 저기 굉장히 영향이고 찬송 그 음악 틀어놓고 막 악기 다 동요하면서 교회, 큰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오케스트라까지 동요해서 찬송 엄청 하잖아요. 거기서 찬양이죠. 찬양할 때 은혜 많이 받는다고. 그리고 성가대 하면은 이제 은총이 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거. 그거 뭐죠? 여섯 감역 중에서 뭐를 자극한 거예요, 스님? 욕망을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음악으로 들뜸을, 도고 상태를 만들어서 뭔가 찌릿, 그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거 느낌이, 아, 은혜 받았다. 감성에 호소하는 게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기 도고 상태로 이끄는 것 같아. 들뜸과 도고 상태로 만드는 거. 그런 점도 있지만 그 찬불과 가사 같은 거를 이렇게 그거를 음미하면서 하면 좋죠. 보면 참 와닿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차분하게 되고 안정시킨다는 건 좋은 거니까. 나는 기독교 사상이 변질된 무아 사상 같아. 자기 자신을 없애고 모든 걸 다 하는 일이 느낌. 그래 거야. 무아는 무아지. 그런데 의존적인 변질된 나가 아닌 하나님이 그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죠. 하나님을 세워야지. 갑자기 어디가 자아가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나가 아닌 다른 뭔가라고 이렇게 합일되는 두 번째 자아와 그런 게 이제 범아이디어 사상과 비스무리한 거하고 그런 게 많이 변하고 변해가지고 법학인 같은 거는 성경하고 꽤나 비슷하다 그러죠. 거의 비슷해요. 자아이디어, 범아이디어가 어떤 걸까? 오온 속에 자아가 있는 자아온 자아온 이게 다 이상한 종교들은 다 이상하게 그 기요 뭐 이렇게 해도 또 범죄 정도잖아요. 진도를 나갑시다 진도. 399페이지입니다. 399쪽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암자시카의 질문이 된 경인데요. 건달바의 아들 암자시카가 왔다는데 건달바는 저기 사왕천에 속해 있는 이런 천인들 같은 계통이죠. 그 디인인데 야차류인데 간다빠라 그래요. 간다빠 한문으로 건달바라고 써. 이게 저기 오랫동안 정착되고 한국에 건달이라는 말이 생겼죠. 건달.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들이 많은데 건달이라고 하는 게 건달바에서 온 용어예요. 지금은 건달하면 뭐 깡패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건달하면 저기 할 일 없이 빈둥빈둥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렇게 음악이나 띵가띵가 하고 예, 그런 걸 건달이라고 이제 근데 음악신이거든요. 음악신. 음악신이라 평소에 할 일 없이 음악이나 연주하면서 띵가띵가 하고 노는 음악신. 그래서 이제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음악이나 즐기고 있으면 네가 건달바냐? 뭐 이렇게 하던 게 이제 건달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 찾아보면 많아요. 여기 영향받은 불교 용어에서 영향받은 단어들. 쪼다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고요. 쪼다는 어디? 데마다타를 저기 한문으로 조달. 조달이라고 쓰거든, 조달. 대바다타가요? 아, 그래서 쪼다예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확실한 건 아닌데. 에라이 조달 같은 놈 하다가 발음이 이제 안 편하니까 용렬한 짓 하는 이제 대화하다가 보면 어떻게 부처님 해보려고 고기도 풀어봤다가 뭐 돌도 굴려봤다가 막 독살을 하려고 해서 계속 좀 추잡하게 이제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용렬한 짓 하면 이제 에라이 조달 같은 놈 하다가 그게 쪼다가 됐다는 굉장히 심한 욕.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번천들 거리가 없는 거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되지. 설명했잖아. 대화 듣다가 조달 한문으로 조달이고 조달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게 조달이 아니고 응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쪼다야 이렇게 어떻게 성에 따라 조달이 됐는지. 그래서 그 정도로 변하는 말은 지금도 많지 않나요? 뭐 왕따라는 말도 생긴 지 얼마나 됐나 그죠? 아니 대바다타를 음사를 했을 텐데 어떻게 조달로 됐을까? 디귿하고 치엇은 바뀌는 거 많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한국에는 정거장이지만 북한에서 등거당이라고 그러죠. 디귿하고 치엇은 많이 바뀌어요. 아니, 도달이었는데 조달로 됐나? 한문으로 비슷하게 쓴 게 조달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이것은 대바라고 하는 대바 하늘이라는 말인데 한문보는 죄다가 제바라고 써요. 제바. 제바. 그게 뭐 비슷했겠죠. 그 당시에 음이. 중국 발음 비슷할 수도 있겠다. 대바는 제바고 그 여기는 비대희 비대희 왕비의 비제희 근데 한문으로 위제희라고 써요. 위제희 위제희 비제희라고 쓴다고요. 같은 거예요. 그런 것 말고도 또 뭐 더러 꽤 있지요. 근데 그 위제의 부인한테 그 부처님께서 그 아미타경인가 그걸 설했다고 하시잖아요. 그건 아미타경에서 나온 이야기죠 뭐. 참 와닿던데 그런 그. 아미타경 그러니까 당연히 와닿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와닿도록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와닿으면 가슴 찡하던데 그 정도 와닿지 않으면 벌써 없어졌겠죠. 그렇죠. 와닿으니까 남아있었겠지. 그런 단어 주소 모아서 써놓은 거 있는데 불교에서 유래하는 단어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많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런 거. 네. 야단 법석, 뭐, 또 뭐냐. 아수라장. 아수라장. 아수라장이 아수라가 전쟁터를, 전장을 기억하는 거고. 네. 여기 보면은, 근다이바의 아들이 와서는, 어떤 무사람들이 현재에서 완전한 열반이 될지 못하는 거고 어떤 중생들이 현재에서 완전한 열반이 되는가 여기서는 제가 완전한 열반이라고 해서 빠리니빠나라고 하는데 반열반이라는데 그냥 보통 반열반이라고 할 때는 그 아란이 쭉 죽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가 된 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 용어도 이렇게 경우에 따라 쓰는 범위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감정 이야기입니다. 심상 소리, 냄새, 맛, 감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탐착하면은 그렇게 해서 열반이 완전한 열반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면은 완전한 열반이 될 수가 있다. 탐착이로 하는 게 대상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부. 앞에 오원할 때는 오원에 대해서 탐착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건 자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두리뭉실 묶어서 집착하는 유행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 감력하고 오온 관계도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감관을 수호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사리 붙다 두 번에 여기 보면
어떤 비구가 사리포터 전자한테 와서 도반이 환속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3번에 보면은 도반이 하나 환속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4번에 보면 사리포터 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각 능력의 문을 수호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알맞은 분량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못하는 자는 그와 같다. 그런 사람은 충만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감각 능력의 문을 수호하고 음식을 먹을 때 알맞은 분량을 알고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자는 환속할 일이 없다. 라고 한 건지. 6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시어, 어떻게 감각 능력의 문을 수호합니까? 보시어, 세상의 수행수는 시각으로 형상을 보더라도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연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가 시각 능력을 이렇게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을 원인으로 탐욕과 불만의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 그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제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각 능력을 보호하고 시각 능력을 수호합니다. 네, 이거는 시각의 형상을 보더라도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연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주석 보면은 인상이 니미따죠, 니미따. 258번 주석이죠. 앞에 니미따라고 써 있죠. 네. 인상이 니미따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연상, 여기서 뭐 상세라고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신상에 집착하는 것이 그것이 시각 능력을 제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탐욕과 불만 이런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 그를 공격하게 된다.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시각 능력을 수호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형상을 보긴 보는데 그것 인상을 파악하게 되면은 거기서 욕망이 일어나고 공격받는 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명상하는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감관을 수호한다고 하는데 그 인상을 파악하지 않으려면은 되도록 많이 안 봐야죠, 그죠? 그리고 상세하게 파악을 안 해야죠. 그렇다고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도 안 보면은 안 될 거고, 그죠? 길 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파악하고 막 상세로 파악을 하잖아요. 그 인상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파악하니까 이제 별의별 이제 지금 다 일어나는데 뭐 딴 생각에 골몰이 있다 보면은 길을 가긴 갔는데 뭐 별로 그 파악되는 게 없죠, 그죠? 형상을 보더라도 그 인상이 파악하지 않으려면은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싸띠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 보이는 물건들에다가 정신을 집중할 게 아니라 경전에 보면 종종 나오는 게 점 얼굴 앞으로 세금을 확립하라 그러는데 아까도 그 대상하고 뭐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랬었나요? 아니 형상은 알겠는데 그 시각하고 시각의식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확연히 안 드러난다는 거죠. 안 드러날 뿐더러 시각의식, 청각의식 이런 걸 잘 모르겠다. 다. 얼굴 앞으로 저희를 집중해 보세요. 특정한 얼굴 앞이라고 한다고 이 앞에 있는 물건을 보는 게 아니고 예. 얼굴 앞에 요 앞에다가 허공을 본다고 보고 딱 집중을 해 보세요. 특정한 물건을 보지 말고 앞에다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단지 이런 빛이 들어온다. 그게 불 확인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인식이 있다는 거 좀 분리돼서 관찰이 되지 않나요? 단지 이런 카메라에 빛이 들어오고 있다. 그 참 뭐가 뭔지는 구분 안 하고 있지만 아무튼 빛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 인식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하고. 내가 보고 있다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고 있다, 단지. 그럼 조금 더 구분이 안 되나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리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소리라는 거하고 인식하고는 좀 구분이 되지 않나요? 자꾸 혼습을 해야 좀 명확해지고 그러죠, 이것도. 소리는 소리고, 여기서 일어난 인식은 인식인 거고, 그걸 알려는 의도를 안 기울이면은, 거기다 인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도, 큰 소리 나도 못 듣는 일이죠, 전혀.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소리가 딱 날 때 딱 웃었는지 벌써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 어떨 때는 옆에서 누가 말했는지도 못 들을 때 있지 않나요? 그 의도가 없었으니까. 좀 전에 소리가 대표적으로 스님 목소리, 호소리, 시계소리 이랬는데 딱 하면 딱 처음에는 방향을 이렇게 저기 그냥 하면 방향을 그냥 여기서 나는 소리 이렇게 봐주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 모아지면 그냥 방향이 없어지고 이 소리가 그냥 일로 지나가요. 그냥 지나갔어요. 단지 소리들. 무슨 소리인지는 파악은 신경 안 쓰면 네. 파악이 안 돼요. 그냥 소리 들일 뿐이지. 소리지. 그리고 내용, 뭐,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막 하는데 소리는 분명하게 들리는데 소리로 들리는데 내용은 하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다가 의도를 기울였으면 내용이 들리는데 네. 내용의 의도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소리로서 그냥 소리로만 들은 거지. 네, 네. 그 소리 자체도 의도가 소리 들으려는 의도가 정말로 없다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소리 자체도 아무 소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서 난다 저쪽에서 난다 저기다 그래, 이런 들리는데. 게 없어지는 것 제법 큰 소리가 나도 전혀 못 들을 때가 사실 있잖아요. 예. 다른 데에 막 집중하다 보면 그쪽에다 의도가 다, 그쪽, 모든 인식 의도가 그쪽에만 집중되다 보면 다른 데 이쪽 의도를 못 일으키면은 안 들린다고요. 이걸 의도적으로 혼습해서 특정한 데에 의도를 다 모으고 다른 강간에 대한 의도를 뭔가 소멸시켜버리면 그러면 무색계정에 들어갈 수 있지. 무색계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막 이러면서도 그게 무색계정이에요? 그 상태가? 아니 무색계정이 들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예 그게 무색계정 근데 소리만 안 들렸다고 해서 무색계정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딴 것도 없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 파악하겠어요? 아... 생사에 대한 의도도 없었는지 다른 아무것도 없었는지 뭐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무색계정에 드는 방법은 네 가지죠. 허공에 대한 의식만 가지고 있는 공부면처, 제일 낮은 단계가 공부면처잖아요. 허공에 대한 의식만 있는 거거든요. 공간감이라고 하는 인식만 있는. 공간감만 있었던 네. 적, 내가 예전에 우대전일 때 공간감만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뭔지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단지 알아차린 건 공간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공간에 대한 인식도 소멸하고, 네. 의식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그런 적도 집중이 되는 것이 있어요. 있으면은 그게 식무변처고. 그거 별거 어려운 거 아니구나 이런 거. 진짜 들은지 안 들은지 내가 모르겠어. 아니야. 알았어. 해보세요. 상수밀정에는 안 들었어. 혹시 진짜일지도 모르지. 청정도라에서는 상수밀정이 들려면 아나운가 이상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무소유처는 그 의식이라는 인식조차도 없는 경우 그렇다고 정신이 흐리멍덩한 건 아니라고요.
파업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스님 나 보냐고 파업 가려는 거구나. 뭐야? 희망이 보여요, 스님. 빨리 경력 보고 끝내 파업 갈래. 이 생에서 끝내야지. 천상 가가지고 부처님 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파업센터? 아, 저는 보살님 이름 정낙선이잖아요. 네. 딱 보고 선정낙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머. 그래서 이 보살님은 선정. 보살님은. 아, 지금도 마음 선생님이 다른데, 우리 같은 사람 보면. 떨어질 낙선도 아니고, 낙선. 아니, 선정낙으로 이렇게 딱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시각, 형상, 이거, 아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도저히 안 되던데. 아, 이거 그거 안다고 말을 하지. 그럼 어떻게 스님 설명하는데. 아, 그래가지고. 대충 공감은 한다는 거지. 중요하구나. 선정낙이. 공감한다는 거지. 반응 없으니까 나라도 공감해주는 척 해야지. 스님 수업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아예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 못 하죠.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질문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스님. 전 그 예전에 거기 했던 거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가끔 생각나는데 저기 뭐지? 그 제가 이런 이게 시각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저기를 그 세계물 이렇게 전면에 확립하고 이런 상태 그런 거는 전혀 몰랐었잖아요. 그런 근데 경행 중에 가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게 뭐 스님 형상이 뭐 이렇게 확확 기차 지나가듯이 지나가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길이 기찻길처럼 이렇게 지나간 거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거 말고 완전히 이제 그 주변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는 게 경행 중에 완전히 정지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가 움직이는 건 감각으로 알거든요.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는데 뭐냐면 가끔 어떤 느낌이냐면 정지된 그림 속에서 걷고 있는 느낌, 움직이고 있는 제자리에서 계속 정지된 그림 속에서 저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거리감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냥 움직이는 거 알고 정지된 그림 속에 있고 막 이런 거라서 형상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나갔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정지된 것처럼 보였을까? 그런 적 몇 번 있었어요. 보고도 했었긴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셔서 그냥 지났어요. 그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없고 딴 데 생각이 가 있어서 형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져 버린 건 아닐까요? 그런 상태 아니었을까요? 바깥 형상? 예. 분명히 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지된 것처럼 보였다고. 그러니까, 예, 그냥,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뭐냐면 그림 속 있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표현을 못했어. 그 그림, 여기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전면에 이제 들어오는 화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림이라, 그, 무슨 어떤 화, 그, 갤러리에 걸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풍경화 속. 거기에서 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움직여서. 풍경화의 모습은 이제 파악이 되는데, 저의 움직이는 그 감각만 있는 거죠. 설명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좀 더 관찰을 해보세요. 무슨 현상이 그게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그렇게 경행 중에 가끔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본인이 파악해서 경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게 뭔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경전에 뭐가 있나 그런 내용 그 뭘 어떻게 관찰했다는 건지도 좀 감이 좀 안 오고 저도요. 사람마다 체험이 다르니까. 근데 어떤 여자의 그 저기에도 걔도 그런 적이 있었대. 근데 걔는 그걸 가지고 사야자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거를 경험했고 그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거는 다 네 관념으로 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 움직인 그거를 그림 정리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림처럼 초선정에도 못 들면서 터무니없이 무적결정이나 상수멸정을 체험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나에 있는지도 몰랐었지. 많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그 정결에서 그런가 보다. 높은 수행 체험이라고 인정받아 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얘가 그 쪽팔린 거잖아요. 완전히.
무소유주 비위상처 자기 다 경험했다고 뭐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한테도 안 하고 당신한테만 한다고 해놓고서도 나한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자랑을 한 거라. 그러니까 사회도가 그거 관념으로 했다. 너는 잘못하면 스승 없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 제가 한 것처럼 어떤 그런 상태 모든 것이 딱 정지돼 있고 자기만 있는데 그건 나도 이것도 내가 잘못 본 거냐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건 사실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나. 그래서 나는 그게 궁금한 기라 그게 뭘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어떤 마음 상태나 집중 상태 했던 걸 체험을 하는데 그거를 그 체험은 몇 번 체험은 뭐해? 부처님이 말하는 엄청 높은 수준의 순정 같은 걸 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니빠나 체험했다. 저도 상수멸정 체험했다는 사람도 많은데 전혀 상수멸정하고는 비슷하지도 않은데. 상수멸정이 뭔지 알고 체험했는지도 알지? 아, 똑똑해라.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행을 가지고. 상수멸정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쉽게 되어질 것 같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해탈되는 거죠. 상수멸정. 그 사람 아나운가를 이미 얻었네. 네. 아나운가는 그냥 뭐 수단이 뭔지도 뜻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그 이제 수행 체험을 인정을 받아보려고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쪽에. 그쪽에가 아니라 수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그런 쪽에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 꼭 미얀마만 그런 게 아니라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갖고 있는 빠지기 쉬운 또 탐착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좀 분수를 알고 좀 수행하자. 자기 금기 수준을 정직하게 수행하자. 자기 금기를 좀 솔직하게 좀 인정하자 우리가. 저는 그런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그 체험 몇 번 한 거가 뭐 중요하고 사회도한테 인정받는 게 뭐 중요하냐. 아직도 탐진치가 남아 있는데. 진도는 못 나가니 오늘. 스님이 진도 나갈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나 다음에 본도. 이거는 왜 이거 언제 보려고? 아, 지난 시간 나눠주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구나. 여기까지 빨리 가야 돼. 211쪽. 감각을 수호하는 음식의 분량을 7번에 보면은 꽤 6가지 감력 음식을 먹을 때 분량을 난다는 게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불편했던 경험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는 눈물 없이 안온하게 살리라 라고 이치에 맞게 성찰해서 음식을 성취합니다. 그러고요. 8번에 보면은 어떻게 깨어있음에 전념하는가 해서 낮에는 거닐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부터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또 장애는 5가지 장애죠. 네. 밤의 초에도 거닐거나 앉아서 장애를 제거하고 마음을 정화시킨다. 밤의 중야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밑으로 하여 사자의 형상을 취한 채 한 발을 다른 발에 포개고 세겜을 확립하여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나며 주위를 기울여 눕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자고 밤의 후야에는 일어나거나 거닐거나 앉아서 또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딴데 또 다른 설명 보면은 이렇게 누워서 다시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곧 일어나리라는 제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잔다고 그러거든요. 푹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푹 늘어져 버리니까 곧 일어나겠다는 긴장이 마음을 주위를 흐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자고 다시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면 다시 일어날 때 주저하지 않죠. 네.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는데 푹 자야 되겠다 생각하면 야, 너 일어나 그러면 귀찮은 거라. 네, 아, 맞아요. 그러죠. 어제 체험했어. 할머니가 그렇죠. 화장실 한 대 바닥 일어나지. 딱 일어나서 딱 분리보고 딱 일어나 이렇게 돼. 해태에 빠지지 않게끔. 네. 그렇다고 영 안 자면은 이제 몸이 남아나질 않으니까. 자기 전에 잠깐 자대로 푹 자고 발딱 일어나자. 그거 스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거 한번 해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참 그래서 내가 7번 깼다니까.
안으로 따 존재 같은 경우에는 그 잠을 전혀 안 자, 자꾸 잘 주우니까 부처님 꾸지람하니까 아예 안 자겠다고 해가지고 눈을 무리하게 해서 이제 눈이 멀어버렸죠. 이제 대신에 천 한 통은 얻었지만은. 그리고 또 그, 다시 이런 날이라는 생각은 지금 해태하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잠을 자더라도 혼침하지 않게 자는 법이 있는데, 네. 그 사띠라고 하는 게 잠잘 때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잠잘 때도 되는 거거든요. 빛에 대한 인식 있죠. 빛에 대해서 밝음을 인식하고 잔다 그러거든요. 잠은 자지만 환한 상태, 마음이 어둡지 않은 상태로 자는 겁니다. 근데 아누르타 존재 같은 그런 분들도 이렇게 왜 장애가 졸음에 대한 그렇게 훈련받은 그런 그 업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 졸음에 대한 장애가 커졌어요? 그거는 뭐 진짜 큰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보통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추가 생활이 고단하니까 뭐 그렇겠죠. 별나게 많았는 아니지 싶어요, 제 생각에. 그것은 보면은. 근데 그 눈을 멀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 참 잠을 아예 안 자버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 부처님 설법에서 앉아서 좀 졸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로 보면은 다 봤죠. 그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다들 이제 엄청 열심히라서 전부 안 졸는데 혼자 졸았겠지. 아누르타 존재는 보통이었는데. 근데 꾸지람을 하니까 이제 조금 포살할 때도 보면은 낮부터 앉아 있었는데 부처님이 계를 말씀 안 했었고 저녁까지 앉아 있다가 저녁에 누가 일어나서 밤이 되었으니까 계를 설해 주십시오 하는데 부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 한밤중 돼가지고 한밤중이 됐으니까 이제 계를 설해 주십시오 했는데 부처님 또 가만히 있어. 이제 새벽이 돼서 이제 계를 설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까지 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앉은 채로 밤새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 동안에 부처님한테 말하는 건 딱 세 번.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조금 졸은 게 일반적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꾸지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꾸지람 받으니까 이제 아예 안 자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러다가 눈이 멀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심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겠죠. 다른 사람 그때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심했는지 몰라도 요즘 애들 봤을 때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 이게 감각을 수호하는 것이고요. 211쪽에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재밌는 말이던데. 존자 미가잘라가 찾아왔습니다. 2번에 보면은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존이시여, 홀로 지내는 자, 홀로 지내는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홀로 지내는 자이고 어떻게 하면 함께 지내는 자입니까? 뭐 홀로 떨어져서 뭐 열심히 했다 이런 말 자주 나오죠. 네. 홀로 떨어져서 지내는 자, 홀로 지내는 게 뭔 말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게 뭐고 홀로 아니고 함께 지내는 건 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3번에 보면은 부처님이 미가잘라여, 원하고 즐겁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 되는 시각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환희하고 환호하고 탐착한다. 그것들에 대한 환희가 있고 환호가 있고 탐착이 있다면 그에게 환락이 생겨나고 환락이 생겨나면 애착이 생겨나고 애착이 생겨나면 결박이 생겨난다. 미가잘라여, 그 환락의 결박에 묶인 수행선은 함께 지내는 자라고 한다. 형상과 함께 하고 있고 그 환락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함께 지내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락하고 탐착하고 있으면은 그것들과 함께 지내는 자인 거죠. 그 4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지내는 수행성은 어떤 자이든 한족하고 숲속이고 외딴 속소를 찾아 소음이 적고 소란하지 않고 법석되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에 홀로 명상을 즐기며 지내더라도 그는 함께 지내는 자라고 한다.
그것은 그가 떠나지 못한 가래가 거의 벗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자라고 한다. 가래가 거의 벗이 돼가지고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래라는 벗과 함께 지내고 있는 자이다. 형상 소리 냄새 막 감촉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죠. 계속 함께 지내고 있다. 숲속이 조용한데 혼자 지내도 이러고 있으면은 그건 함께 지내는 자의 불가라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고 관찰해보라고 하나씩 따로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각의식 9번에는 시각접촉, 10번에는 접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느낌, 지각, 형성, 의식에 속하는 것. 그래서 5원을 또 거론하고 있죠, 그죠? 여섯 감정하고 5원하고 묶어서 지금 거론하고 있죠, 그죠? 10번은 느낌, 지각, 형성, 의식에 속하는 것. 이렇게 묶고 있었냐. 11번부터는 또 첨가하셔서. 이게 사실은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지각 이야기하고 건너뛰고 이러는데, 이거 하나 읽고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도 대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명상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론으로 보면은 이거 뭐 보남 안 하고 또 수행 따로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라울라젠자가 하나 다 대답할 때마다 생각해보고 대답하고 생각해보고 대답하고 이게 명상인 겁니다. 이게 아란이 되는 명상이고요. 네, 그렇게. 그런데 이 만약에 처음 질문에 시각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할 때 이처럼 라울라처럼 대답하지 못한 네. 슬픔은 없나요? 그런 사례가 있겠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경전에 안 나오죠. 근데 그런 사람은 다 잘리지 편집에서. 경전에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 뭐 그 전에 그래서 저기 그런 걸 다 가르쳐줬잖아. 사태 비구같이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한 사례도 하나 있긴 예, 있죠. 무상한가, 왜 무상한가. 그 얘기했어도 나중에 그 다른 비구들한테 질문해서 이런 대답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 의식이 조건에서 생긴다고. 그런 거 안 나오죠. 근데 영원한가 무상한가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제가 초반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경쟁이 뭐하러 모아서 싫겠어요. 사성제 강의를 해줬겠지. 예. 그런 경우는 너는 가서 저기 다른 장로한테 가서 좀 배워라. 그러고 보내야지. 그 뭐 경쟁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경쟁에 이게 나오는 법문이 모금이 될 만한 법문만 모은 거잖아요. 모금 사례가 전혀 못 되는 거는 저기 의미가 없잖아요. 때로는 오답도 도움이 되는데. 끝에 38번 한번 보세요. 이 법문이 설해진 동안 존자 라울라는 무릇 어떠한 것이든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은 모두 소멸되는 법이다라고 집착없이 모든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하였다. 수천 명의 하늘 사람도 더러움이 없고 티끌이 없는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 많은 천인들도 법안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법문을 듣고 라울라든자 근기는 워낙에 많이 습관을 훈습을 했기 때문에 아란이 되었고, 이 천인들은 아무래도 아직도 좀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라 네, 법에 대한 안목이 열렸다, 안목만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전 공부해서 법에 대한 안목은 내려야지. 그래도 뭐 수상원까지는 뭐 그거는 뭐 각자 평생 노력해봐야 할 문제고. 어떻게. 근데 저는 지금 인간계에서 이거 천상계에 있는 것 같아요. 즐기고 살면서 법안이 열리도록 노력하는 거. 딴 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 안에 다 있어. 그 안목을 지금 우리가 경전 네. 공부하는 거는 이 안목을 여기 말하는 이 법안, 이 안목을 열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너무 재밌잖아. 즐기잖아요. 그거. 넣세. 많은 천인들은 음악하고 노래하고 먹을 거 이런 거 하고 놀러 온 천인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같이 법문 들으러 갑시다. 이라고 우르르 이러고 다니는 천인들도 있다는 거지요. 배울 인연이 되면은 저것도 된다는 거죠. 보고 493 쪽에
그냥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가고. 시간도 그렇거니. 똑같은 내용이라. 여기 보면은, 사비코시 중에 첫 번째 경우, 도움의 경우 1은, 이것이 전부 무상한 것이라고 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경제는 이것이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니까 이것이 다 괴로운 것이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 다음 도움의 경우 4는 거기서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대는 세계 속에 없다? 그대는 세계 속에 없다. 311조. 그대요? 보살님이 세계 네.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번 시간 때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지만 또 보면 또 새롭고 하니까 이제 네. 또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대는 세계 속에 없어요. 범부들의 생각은 전부 세계 속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세계 속에 나. 부처님은 다르게 거꾸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말룽끼야 붙다.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나와 경제. 이게, 이거는 참 읽어볼 만한 재밌는 경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룽끼야 붙다 이겸. 한때 존자 말룽끼야 붙다가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지고 이번에 보면은 이래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위하여 간략하게 가르침을 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홀로 떨어져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 보면은 좀 처음에는 장로들한테 배우다가 좀 지나면은 이제 제대로 한번 집중 수행해 봐야겠다 해서 부처님한테 과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부처님이 늙고 연로하고 나이가 들고 만년에 이르러서 노령에 달해서야 그대와 같은 수행생이 비로소 간략하게 가르침을 청원한다면 오늘 여기 젊은 수행생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겠는가. 여기 젊은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여태까지 젊은 수초가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집중해 보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냐. 젊은 사람 보기에 무슨 꼴이냐 이건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늙고 노령이 다랬을지라도 그래도 설을 주시면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야말로 제 말씀의 개성제가 되겠다고. 이렇게 보면 5분에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에게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시각에 인식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탐욕이나 애착이 있는가? 예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대상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것으로 기대도 안 되는 대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욕망이나 뭔가를 일으킬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도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말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죠? 6번에 보면은 경험한 적도 없고 경험될 것으로 기대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욕망이 있을 수 있는가. 7, 8, 9번 쪽 이렇게 그런 냄새, 맛, 감촉, 사실 이런 것들 경험한 적이 없고 앞으로 기대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욕망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11번에 보면은 그때에게 보이고 들리고 감각되고 인식된 것에 관하여 말한다면 보인 것 안에는 보인 것만 있을 뿐 들린 것 안에는 들린 것만 있을 뿐 감각된 것 안에는 감각된 것만이 있을 뿐이며 인식된 것 안에는 인식된 것만이 있을 뿐이다. 형상하고 인식하고 분리해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단지 보이고 있는 것뿐 무언가가 단지 들리고 있다는 거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관찰하면 안 되고 들리고 있다. 단지 들리고 있는 것들 뿐이다. 들리고 있는 것이 저것이 소리고 그럼 이 들리고 있는 인식 이것이
그 청각 의식이잖아요. 청각에 대한 뭐 그냥 지각인 거고 그죠? 여기 보이고 들리고 감각된 것은 비안이 비설신 눈, 귀, 거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맛의 감촉이라든지 뭐 냄새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인식된 것들은 인식 이런 인식이 되는 것이라는 이것만 있는 거죠.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이것뿐이지요. 보이는 것만 있고 들리는 것만 있고 감각된 것만 있고 인식된 것만 있을 뿐이라면 그대는 그것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는 그것 안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그것 안에 있지 않으면 여기나 저기나 그 양자 사이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자체가 괴로움의 종식이다. 내가 이걸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이렇게 들리고 있는 것,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일 뿐, 것들이 있을 뿐이잖아요. 예.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끼어들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안 있고 딴 데, 그럼 나는 여기 안 있고 딴 데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럼 여기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네. 단지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일 뿐이죠. 네.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론 깨부터가 저는 이렇게 그 뜻을 압니다. 해가지고 혼란된 색임으로 형상을 보면 매혹적인 인상에 마음이 쏠려 오염된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마침내 그것에 탐착하고만 해. 그래서 형상에서 생기는 각가지 느낌들이 안에서 자라나 마음이 혼란되어 탐욕과 분노도 더불어 자라네. 이와 같이 괴로움을 키운다면 그는 그에게 열반을 멀었다고 하리. 단지 보이고 있는 것 뿐인데 혼란된 색이 정신 사드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단지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 사드 없이 혼란된 마음으로 보면은 그 인상의 마음이 쏠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은 오염돼서 탐착하고 만다. 그렇게 해서 탐욕과 분노도 더불어서 자란다. 14번에는 혼란된 책임으로 소리를 들으면 인상의 마음이 쏠려서 탐착하게 된다. 15, 16쪽 이렇게 그렇게 냄새, 맛, 감촉, 사실을 혼란된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인상에 걸려서 탐욕과 분노도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거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인상. 딱 와닿는 이미지라고 할까요? 이미지. 예. 영어로 하면 이미지 이런 말이 되나요? 그럴 것 같은데. 그 색임이 혼란된 색임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인상에 반응을 할 때 탐욕이나 성냄이나 똑같은 형상을 보고도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인상되는 것들은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사인이라고 번역하죠. 네. 상징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거기 반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죠? 시각 의식에만 머물고 저게 이렇게 상세하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 훌륭하다라고 하고 부처님 말론 깨야 붙다 준다가 읊은 시를 다시 한번 부처님 다시 한번 또 읊어. 이렇게 해서 41번에 보면은 말로는 깨어버터 되는 홀로 떨어져서 방해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이게 홀로 떨어진 게 그게 그거죠. 함께 지내지 않는 자죠. 이렇게 해서 양가의 자제들이 추구한 목적이 그렇듯이 위없는 청정한 삶을 깨달아 성취했다. 그렇게 해서 아라함이 되었다. 말로는 깨어버터 준다. 이제 딴 데 보면은 세계는 지금은 또 나오는데 이전에 일이 있기 전에 세계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왜 이거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면 나 이거 그만 둘랍니다. 군과 협박. 군과 협박. 내가 그거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냐? 이렇게. 네가 그거 가르쳐 주면 죽어갈 거라고 처음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냐?
부처님도 재밌어요, 이럴 때. 그런 거, 응? 예. 달래거나, 그러지 마라. 내가, 이게 아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어? 다음 시간에 연기할 때, 예. 온 그림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 다음 시간에, 화수.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온다 그러는데 며느리랑 할머니가 꼼짝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올게요. 살아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각과 형상, 청각과 소리 뭐 이렇게 주고 해서 정신과 사실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글쎄 괴로움에 대한 괴로움이라고 할 게 없고 괴로움에 대한 묘사가 없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아라한들에게는 단지 이런 인식이 일어나는 것, 인식의 대상들 뭐 이런 것들로만 관찰이 되는 거죠. 괴로움의 바다. 여기 바다라 4권 593쪽 한번 읽어보시고. 수행승들이여 바다바다라고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은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거룩하니 규범에는 그것은 바다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단지 커다란 물의 덤이여 커다란 물의 홍수일 뿐이다. 수행승들이여 시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흐름은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센 흐름을 견뎌낸다면 그는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나찰이 많은 시각의 바다를 건너 그것을 뛰어넘어 피안에 도달하여 대지 위에 선 고귀한 님이라 한다. 네, 수행승들이요. 그러면은 시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이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바다 바다라고 하는 거나 단지 물더미에 불과한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진정한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시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라는 거다. 바다라는 게 그죠. 넓고 망망하고 위험 요소들이 상어와 나찰 이런 뭐 위험 요소들이 많은 그런 곳이잖아요. 시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라는 건데 그 거센 파도가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형상이 출렁거리는 데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방을 바다에서는 사방을 둘러봐도 다 물이 출렁거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시각의 바다라고 한 데서는 사방을 봐도 온통 형상이 출렁거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흐름을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 거센 흐름을 견뎌낸다면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나찰을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은 시각의 바다를 건너 뛰어넘어서 저 언덕에 도달해서 대지 위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거센 흐름이 있으면은 거센 물결이 바다에 치면은 그 거센 물결 따라 떠밀려 다니잖아요. 물결 따라서 출렁출렁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뭐 아래로 출렁거리면 아래로 흔들어 배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 시각의 바다에서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사람 마음이. 네. 이게 거센 흐름을 못 견뎌내고 흐름에 따라 출렁거리고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단지 이게 감관을 수호해서 이것이 단지 형상일 뿐이다라고 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 형상을 견뎌내는 거죠. 물살을 견뎌내고 물살을 거슬러서 저 언덕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각이 바다로 보이잖아요. 그 비유 아주 이해 됐어요.
그 일본은 이제 이해도 이해지만은 진짜 이게 바다로 보여지는지 연상을 좀 해봐야죠 이런 거는. 파도 쳐요. 아, 정말 이런 시각의 바다 속에 가서 내가 인식하고 있구나. 따로 좀 연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아, 비유가 너무 너무나 적절하셔서 감동받았어요. 늘 그렇지만 너무 어쩜 이렇게 적절하실까. 그 여기서는 저언덕 뭐 옛날부터 화문으로 피안이라고 적은 게 저언덕이라는 말인데 이런 망망한 바다를 건너서 혹은 아니면은 뭐 겐지사강의 물결이 거셀 때 그 무사를 건너서 저쪽 언덕에 땅 위에 딱 올라서는 그걸 그런 표현이죠. 언덕에 올라서야 안전하지 물 속에서만 안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망망한 바다 하면 햇살 따뜻하고 바람 살랑이는 차분한 바다 저기라고 상상을 했었지 저는 이렇게 거칠고 위험이 많다 파도 치고 소용돌이 치고 이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시각이야말로 위험한 바다죠. 네.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있는 끊임없이 끌려다니잖아요. 청각이야말로 인간의 입바다로서 거센 흐름은 소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소리 나는 대로 계속 계속 그에 따라서 파악해가지고 뭔가 생각들 일으키고 뭐 그쵸. 계속 근심 걱정 뭐 그 다 일어나고 뭐 그러잖아요. 좀 그 흐름을 견뎌내면은 그 위험한 곳을 건너서 피안에 도달하게 된다. 피안에 도달해서 대기지 위에선 고개 앉은 아란이죠, 그죠? 네. 후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이다. 미각, 촉각이야말로,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바다인데, 그선 흐름은 사실로서 이루어진 거다. 3번에 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상어와 나찰 그리고 무서운 파도가 출몰하는 건너기 어려운 바다를 건넌 자, 청정한 삶을 이루고 세계의 끝에 이른 지혜의 완성자를 편에 도달한 님이라 하네. 이 여섯 감력을 위험한 곳을 건너서 저 언덕에 도달한 자, 청정한 삶을 이룬 자, 이게 세계의 끝에 이른 지혜의 완성자라는 거죠. 이게 세계의 끝에 도달한 거라는 겁니다. 다음 경전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승들이여 바다바다 라고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은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거룩한 이 규범에는 그것은 바다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것은 단지 커다란 물의 덤이여 커다란 물의 홍수일 뿐이다. 수행승들이여 시각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은 훌륭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자극하고 유착의 대상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거룩한 이 교음에는 바다라고 한다.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는 대부분 침몰하여 실타래처럼 얽히고 종기로 덮인 것과 같고 갈대나 골풀과 같이 되어 괴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곳으로 태어나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 시각으로 인식되는 형상들, 이게 그 물결이 물살이라고 그랬죠. 예, 이것이 욕망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말로 야말로 바다다. 그렇지만 신들이고 악마들이고 뭐 간에 대부분 그 이 삼계 안에 대부분 중생들은 그 물살에 휩쓸려서 침몰해 있다는 겁니다. 실타래처럼 옮기고 종기로 덮인 것 같고 갈 때는